자,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? 예, 참 좋은 여행이고요. 매수가는 9,540원에 30%입니다. 9,500원에. 9,540원. 네, 30%요? 네네. 네,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? 제가 이거 매수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. 네. 자꾸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단가가 조금 내려가긴 내려갔는데, 네. 매수가까지는 올수 있는지 좀 매수가까지 올 궁금해서. 수 있냐라고요? 네, 수익을 좀볼수 있는지 보고 네. 정도. 네. 일단 이건 좀 기다려보죠. 뭐 여행사도 실적으로 여행 쪽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실적도 높게 돌아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. 요즘 여행 또 우리가 일본 쪽에 여행이 워낙 많은데, 일본에도 뭐 자유여행을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간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패키지로도 많이 가더라고요. 뭐 어르신들하고 뭐 이렇게. 저는 일단 여행사 쪽에 대한 분위기가 소비 쪽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존재하기 때문에 뭐 거래가 너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수익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크게 올라갈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9,200원, 지금 매수가 근처죠, 그쵸? 네. 거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. 좀 많이 가면 9,800원, 뭐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거든요. 이해되세요? 네,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, 그쵸? 네, 가격은 와요. 여기 옵니다. 목표가 얼마입니다.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중이 30%잖아요, 그쵸? 네, 부담스러워요. 맞죠?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겠죠? 그러니까 9,200원, 9,800원 사이 정도는 매수가 근처입니다. 맞아요? 네,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좀 줄여야 되겠죠, 그러면은? 네, 한 줄이면 어떻게 해야 15% 정도? 되죠? 마음이 좀 부담감이 덜어지겠죠, 그쵸?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 게. 네, 그렇게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. 내가 항상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. 떨어졌다, 돌아왔다. 다 팔면 올라갈 것 같아. 아까운 것 같아. 그럼 절반 혹은 좀 많이 내가 부담 없는 금액 정도만 남겨두고 일단 정리해놓고 다시 사도 되니까. 맞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줄여놓으세요.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. 보니까 흐름상 또 그렇고, 뭐 현재 재무적인 부분 또 워낙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찍고 최근에 여행 수요가 늘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행주 쪽에 대한 흐름성 또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다. 뭐 중국하고 교류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 여행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좋아질 수 있는. 그래서 저는 홀딩하시고 매수가까지 가면 비중만 줄여놓고 좀더 보자.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기 내년 명절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까요?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명절이라고 콕 집으셨을까요? 아, 그때 뭐 여행 가는 사람도 혹시 많을까 네, 근데 해가지고. 이번 제가 설 연휴를 보니까 연휴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. 그쵸. 저번 추석 때 여행 많이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네, 갔다 왔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중국 관객도 많이 왔고 그 내년에 또 중국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좀더 뉴스를 좀더 집중해 보시는 것 같고 설날이라는 기준 두지 마시고요. 중국 관련된 뭐 구글 검색하실 줄 아시죠, 어머니? 네, 구글에 검색에 중국 여행, 뭐 중국 관광객, 한국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쭉 보세요. 그러면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.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네, 네, 잘 고맙습니다. 돼가세요.